안녕하십니까. 치우갑입니다. 오늘은 이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가공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지금 1차 작업만 가공이 된 상태인데요. 얘를 여기까지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를 세팅을 하는데 약간 긴 공구들을 세팅을 했어요. 긴 공구를 세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를 촬영을 했습니다. 일단 가공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공구들이 꽤 긴 공구들이 걸려 있죠. 물론 이게 뭐 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, 저는 제 2 원점에서 공구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. 저쪽 끝에까지 이 공구를 보내기에는 사이클 타임에 너무 지장을 줘요. 그래서 제 2 원점에서 공구 체인지 내지는 다른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긴 공구들을 장착을 했을 때는 이 한 단을 걸러서 세팅을 해요. 보시면 이렇게 얘하고 한 단 걸러서 다음 긴 공구, 얘로 구멍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얘로 정삭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인데요, 이렇게 소재를 물린 상태에서 이 공구들을 한번 수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 친구 10번 공구인데 얘를 T1010UOB 인서트 해서 얘를 보정을 가지고 들어온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수동으로 내려보는 거예요. 0까지 내려왔을 때 다른 공구들의 간섭은 이루어지지 않는지,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정삭 바이트가 들어갔을 때 이 뒤에 이 뒷부분이 걸리지는 않는지,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, 아까 보셨겠지만 요 부분 외경을 가공하는 외경 공구가 진행을 할 때 과연 여기 이 공구가 이 벽면하고 어느 정도의 이격이 발생을 하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
지금 얘는 이 외경 공구는 요 부분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. 이랬을 때요 부분이 이 벽면과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만 인지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간섭이 이루어지는지를 해보셔야 돼요.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공을 시작을 하셔야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잘 보셨습니까? 긴 공구를 장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한 영상이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수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공구가 들어갔을 때 다른 공구들이 쪼라든가 아니면 기계 본체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. 그다음에 도움이 안 되셨으면 구독 누르셔가지고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.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. 그러면 저는 2차 가공하는 영상 보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입니다. 감사합니다.